이렇게 돼요. 이 자체가 이제 2니까 오일러 공식으로 넘어가서 맥클로린 급수로 그냥 가볼게요. 야, 너 그 애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어? 제가 독학했는데. 독학이요? 수학을 어떻게 독학을 해? 정적분 계산하는 거야. 네, 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재발굴단 222회 출연했던 이수진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아, 이건 괜히 덧붙였나? 아니, 긴장되네, 이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맨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영재발굴단에서 봤었던 책 그때보다 많이 낡았어요. 와, 이게 얼마나 바뀌면 책이 테이프 붙였구나. 한 번만 보면은 주로 까먹으니까. 몇 번 정도 읽은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긴 많아요. 또 여러 번 본 거에 비해서 책이 보통 이 책에다가 중요한 거 있으면 찍찍 긋고 이렇게 그러지 않나?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면 배웠었어요. 귀찮아서. 여전히 수학하고 있네요. 네, 변함없이 수학은 사랑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수학을 인강으로 고3 마쳤고 지금 대학 과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근데 재밌어요. 그래도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재밌어요. 어제 수학 시험을 봤거든요. 애들이 10번 문제 저한테 물어보긴 했었어요. 알려줬어? 어쨌든 알려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역시 수학 명제 타고났어 이러던데. 설명을 하면은 잘 안 까먹어요. 어떨 때는 제가 가르치다가 배운 적도 있어요. 메타인지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니? 교장쌤이 메타인지라는 단어 설명해 주셨어요. 뭔가 어느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으면 메타인지는 완전 좋은 거라고. 이게 4단원. 두수의 구. 이렇게. 3대 5의 크기가 3단원이 5인 거야? 뒤에 있는 거에 대안이 붙는 거잖아. 그치? 목표를 포착했다. 하윤아, 그러면은 한번 맞춰봐. 오늘의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거를 하여야겠다. 이렇게. 근데 하윤아, 이거 꼭 맞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틀려도 괜찮아.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게 틀리면은 계속 친절하게 5년부터처럼 똑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야, 아까 폰도 보잖아, 방금. 근데 이번에 각도가 좀 달라졌어. 아까도 팔각기둥. 바뀌었다. 봐봐, 전체 대안이잖아. 대안이 붙은 게 오른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거야. 즐겁다. 야, 그래, 이렇게 흥미를 느끼면 되는 거야.
한 4살, 5살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다 느린 편이었어요. 말도 굉장히 늦게 7살에 튀었거든요. 7살에? 네, 그리고 씹는 것도 제 때 못 씹어서 저희가 다 죽으로 짓이겨서 먹여주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할 만큼 늦었었는데 그때 마음고생이... 네, 정말 심했었죠.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시키지 않아요. 네, 학원을 보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싫다면 일주일 만에 끊고, 그러니까 뭐 학습지를 해도 싫어하면 끊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해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다 보면 그것이 공부가 아니라 그냥 놀이처럼 되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불안이 없으시죠? 아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새끼가 밀리면 안 되는데 이 불안 때문에 모두가 학원에 그러고. 상황 속에 던져놓는데 왜 어머니는 불안이 없으시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좋은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막 발전을 해서 출세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것이 가장 저는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는 핸드폰을 10시만 되면 다 내놨었어요. 가족과 대화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3살, 4살 때부터 8시만 되면 다 이제 나오라고 해서 정말 공놀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숫자 맞춘 야구 게임이라든가 기억력 게임도 많이 하고 가족이 넷이 모여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한 말의 눈의 대화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이어진 게 9년이에요. 사실 각자의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그 뭔가를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두 사람이 정말 대단했죠. 같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애썼던 게 정말 고마웠죠. 지금 생각해보면. 영재 얼굴 때 방송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